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오늘은 일단 해볼 거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 아우롱2라는 큐브를 제가 너무 제 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큐브가 안 좋다기보다 제 손이 안 좋아서 이 좋은 큐브에 못 따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기회에 많이 돌리면서, 손에 좀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섞어보죠. 섞는 것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항상 손스크로 같이 섞다 보면 섞이는 게 거의 비슷해져서 맨날 다르게 섞는 것도 좀 힘들어요. 아투 아닌 그거 강잉이에요. 네? 강잉 아닙니다. 이거 강잉 제가 들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게 강잉 아닌가요? 약간 차락차락거리는 이 느낌이 강잉 아닌가? 뭐지? 홍보에 열심히 할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강잉 아닌가요? 제가 샀을 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이거 한번 막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샀을 때는 그랬는데 아, 갑자기 또 불안해지네. 제가 또 헷갈린 게 아닌가. 판맥을 보세요. 시트지나 소리나 아까 돌리신 게 강이에요. 어? 뭐지? 확실한가요? 뭐지? 나 그러면 지금까지 아우롱2랑 그러면 강이랑 다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야? 뭐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우롱2는 슈퍼시드 하프 브라이시티지 무차. 아우롱2는 헐. 그럼 이게 강인이었다고? 아, 우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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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롱2는 슈퍼시드 하프 브라이시트지 부착. 아우롱2는 슈퍼시드 하프 브라이시트지 부착. 강잉은 스미스 스탠다드 시트지 부착. 헐. 오, 소름 돋았어. 헐. 와, 박수민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와. 와, 준호누 씨 노답 그것도 모르시는. 헐. 와, 잠시만. 그럼 나 지금까지 강인이랑 아우롱2랑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강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회전감이나 이런 게. 아니. 지금 겁나 멘붕이야, 지금. 뭐라고? 아, 잠시만, 뭐지? 야, 그럼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영상 올릴 때다 거꾸로 얘기한 거네요? 현실 부정. 현실 부정이 아니라 그냥 멘붕인데, 멘붕? 일단은 박수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